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그 26번째 시간으로 해밀턴 경로와 외판원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들어주는 알고리즘 기초. 아, 저 끝까지 좀 봐줘요.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자, 어쨌든 우리 그 오늘 배울 거는 이제 해밀턴 경로와 외판원 문제인데요. 이 해밀토니안 패스 프라블럼. 즉, 해밀토니안 서킷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주어진 그래프 G, VE가 있으면, 이 VE가 연결된, 커넥티드된, 무방향, 모든 정점이 연결되어 있고, 방향이 없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한 정점에서 출발해서, 그래프의 다른 모든 정점들을 다 한 번씩만 방문하고, 다시 원래의 정점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를 우리가, 해밀토니안 경로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오일러 경로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모든 간선을 한 번씩만 방문하고, 간선이죠, 간선. 되돌아오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한붓 그리기 문제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제 이걸 한붓 그리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답이 없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이제 간선을 한 번씩만 방문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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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졌죠. 그죠? 한붓 그리기가 됐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간선을 한 번씩 방문하는 이 한붓 그리기 문제는 에른하르트 오일러가 쾨히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했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래프 이론, 그래프 세오리의 출발점이 된 논문이고요. 이때 이제 이 한붓 그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첫 번째는 모두 짝수면 간선의 개수가 모두 짝수이면 어디서든 출발해도 되고 만약에 짝수인 것이 점이 딱두개 있을 때는 이 중에 하나로 출발해서 다른 하나에서 끝나는 그런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오일러 경로의 해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오일러 경로가 아니라 이 정점들을 다 방문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느냐. 한 번씩만 방문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회로가 되는 거죠. 서킷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직 답이 없어요. 이제 오일러가 찾은 그 오일러 경로처럼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이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가는 경로가 존재하죠. 그죠? 모든 정점을 다한 번씩 방문하고 되돌아왔죠. 그리고 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안 되고 요렇게 갔다가 어떻게 하지? 이게 있으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것도 안 되네. 죄송합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은 또한 번씩 다 방문하고 가네.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해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없는지도 이게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이걸 거쳐가야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밀토니안 경로가 해밀토니안 패스 혹은 해밀토니안 서킷이 있는 그래프하고 해밀토니안 서킷이 없는 그래프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를 우리가 백트래킹으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태 공간 트리를 구축하면 되겠죠, 그죠? 트리 레벨 0에서는 트리가 레벨 0일 때는 이제 출발 정점, 예를 들어서 V1이라고 하면 V1을 이제 패스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이 내려가면 그 나머지 V1에 연결된 나머지 정점들을 다 방문하면 되겠죠, 그죠? 요걸 방문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게 V2라면 경로가 V1, V2까지 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가보면 되잖아요, 그죠? 얘도
만약에 얘가 V3라면 얘도 이제 쭉 가보면 되고 얘도 쭉 가보면 되고 다만 요쭉갈때 이미 방문했는 이 노드들은 즉 패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노드들은 방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에서 끝납니까? n-1에서 끝나겠죠. 이게 0에서 시작했으니까 n-1이 되면 이제 땡기 정점을 다 방문한 경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n-1 정점으로 이제 그거 고려했을 때 이제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해밀턴이 섞이시니까 해밀턴이 그냥 단순 경로 이렇게 가서 끝나는 거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얘하고 이제 거꾸로 갔을 때 이제 그 출발 정점으로 되돌아가는 이 경로가 존재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해밀턴 경로로 안 하고 해밀턴 회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책에서는 회로라고 분명하게 돼 있는데 경로나 회로나 뭐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가서 끝나는 거, 그다음에 가서 끝나고 돌아오는 거를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백트래킹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밀토니안에서 트리의 상태 공간 트리의 레벨 i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w는 이제 인접 행렬을 받습니다. 인접 행렬을 받아가지고 v인덱스가 이제 경로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n은 length w-1이겠죠, 그죠? 이 w가 인접 행렬인데 0번째 인덱스를 안 쓴다고 하면 n은 length w-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프라미싱 하면 현재 이 레벨의 노드가 프라미싱 하다면 이 노드가 프라미싱 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그거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i가 이게 0번이고 이게 1번이고 쭉 해서 i가 depth가 레벨이 n-1이면 n개의 패스가 정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로를 찾은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이때 이제 0부터 n까지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아직 n-1까지 도달을 못했으면 그 남은 거다 방문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j가 2에서 n 플러스 1일 때까지 즉그이 출발로드 v1을 제외하고 2부터 n까지니까 다른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v인덱스 i 플러스 1에다가 즉 그거 내가 지금 현재 v1이 패스에 저장됐으니까 요두 번째 방문을 2로 할 건지 v2로 할 건지 v3로 할 건지 v4로 할 건지를 이렇게 j로 정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밀토니안을 i 플러스 1 해가지고 레벨을 1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w를 그대로 주면 되고 v인덱스는 요 w를 시켰잖아요, 그죠? 요 v인덱스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이거 이제 제기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문제죠. 프라미싱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제 해밀턴 경로의 백트래킹 그 솔루션은 결국에는 이제 이 인접 행렬을 어떻게 둘 거냐. Wij는 자, Vi와 Vj, i번째 정점과 j번째 정점 간에 간선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 무방향 그래프니까 대칭 구조일 것이고 그다음에 unweighted 그래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가정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true false로만 간선이 있다 없다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가지치기를 위한 유망함수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요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n-1번째 정점은 우리가 이제 쭉 트리를 타고 쭉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쭉 가서 이제 n-1번째까지 갔어요. n-1번째 정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얘가 얘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v1과 요 n-1번째의 이 vn-1은 v인덱스에 있는 이 이런 이제 서로 인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되니까 w 요 n-1하고 그다음에 w1은 true여야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I 번째 정점을 갔을 때이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I 번째까지 왔습니다. I 번째 레벨에 왔습니다. 그죠? 이때 I-1 번째 정점과는 반드시 인터페이스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연결돼 있는 그 내가 어떤 노드가 있으면 연결돼 있는 얘하고 얘만 고려하면 되지. 연결 안돼 있는 얘는 갈 수가 없으니까 고려를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면 I 번째 정점이 현재 방문, 이미 방문했는 정점들은 고려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 정점에서는 1위 가는 정점, 1위 가는 간선이나 1위 가는 간선은 고려하면 안 되죠, 그죠? 이미 방문해서 패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들은 패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V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가지치기의 유망함수 조건으로, 프라미싱 함수 조건으로 고려해 보자는 거죠. 그걸 구현하면 이렇습니다. I와 W와 이제 V인덱스를 마찬가지로 받아서 이제 플래그를 true로 초기해 주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죠? 첫 번째 조건. 만약에 I가 N-1이면, 즉그 N-1 레벨까지 왔으면 V인덱스의 N-1, 이제 V인덱스라는 게 현재까지 경로가 쭉 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1 요 놈하고 이 제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폴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앞에 말했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i가 이제 0보다 클 때, 0일 때는 고려하면 안 되니까, 0보다 클 때, 자, V인덱스 i-1하고 이제 V인덱스에 현재 패스가 쭉 있는데 i-1번째하고 I번째하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true여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가 아니면 이것도 fals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이때까지 방문했는 거, V인덱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I-1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방문하면 안 되죠. 그래서 J가, V인덱스 I와 V인덱스 J가, 같으면, 이 J를 증가시키면서 같으면 폴스로 이제 초기화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하면 여기 안 걸릴 거니까 이제 초기화돼 있는 true가 리턴될 것이고,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이제 폴스가 리턴되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리턴 폴스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엣지는 인접 행렬을 adjacency list로 이렇게 표현함, 인접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n은 4개이고 이렇게 엣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있는 요런 게요 모양이겠죠. 그죠? 1 2 1 3 1 4 1 2 1 3 1 4 2, 3, 2, 4. 2, 3, 2, 4. 3,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 그래프를 주면, 인접 행렬 W는, 이렇게 이제 폴스를 n by n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이 엣지에 따라서, 이 엣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ei하고, 이 제로, 1하고 1, 제로는 이제 우리가 다 true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1, 2가 있으면 요건 이제 대칭 구조죠. 그죠? 왜냐하면 다이렉트리드니까 시메트릭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인접 행렬 W를 true, false로 초기화해 주고 난 다음에 V인덱스는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n 플러스 1개만큼 초기화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V인덱스 제로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처음에 1에서 출발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출발 정점을 다르게 2를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는데, 얘는 우리는 그냥 1번이 V1이 출발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가 이제 0번째 레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0이니까. 그 다음에 W를 인덱스를 주고 V인덱스를 지금 이렇게 초기화시킨 거 전부 다 마이너스 1인 거를 우리가 넘겨주면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 2, 3, 4, 1, 2, 4, 3, 1, 3, 2, 4, 1, 3, 4, 2, 1, 4, 2, 3, 1, 4, 3, 2. 자,
1과 1, 2, 3, 4 이렇게 오고, 1, 2, 4, 3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1, 3, 2, 4 이렇게 오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 1까지 있으면은, 이 출발에서 그 모든 정점이 다 출력이 되죠. 요거는 보시면 이제 풀 그래프니까, 완전 컴플리트 그래프니까, 이 n-1의 팩토리얼만큼, 즉, 6개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서 말씀드린 해밀토니안 구현, 이렇게 그대로 했고, 프라미싱에서 첫 번째, n-1일 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i번째일 때는 i-1번째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방문했던 것들은 방문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줘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6개의 해밀토니안 경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개를 빼봅시다. 1, 3이 빠졌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여기 있던 선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해밀토니안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은 여전히 V1이니까. 자, 요렇게 나옵니다. 1, 2, 3, 4, 요렇게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1, 4, 3, 2, 이렇게 가는 거한 가지. 요 경로를 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지금 1, 3을 뺀 거잖아요. 그죠? 1, 3을 빼고, 실행을 해보면, 자, 1, 2, 3, 4, 1, 4, 2, 3. 두 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해밀턴 경로를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모든 정점을 다 방문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로. 그게 이제 해밀턴 경로고, 해밀턴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은, TSP 문제는 이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여행하는 판매원 문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파는 문제, 이렇게 쉽게 짧게 얘기합시다. 이왜 파는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왜 파는 있는데 20개의 도시를 방문해야 돼요. 20개 너무 많으니까 5개를 해봅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한개더 찍어야 되는데, 제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5개의 도시를 방문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모든 도시를 방문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죠? 이때 출장 시간을 최소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최소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경로, 이렇게 완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딱이 문제 자체가,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가 있는 방향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무방향 그래프라도 상관없어요. 가중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방향 그래프가 더 복잡하니까 이걸 풀면 무방향 그래프는 이제 양쪽으로 엣지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같이 풀리니까 그냥 이제 방향 그래프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해밀턴 경로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 개 있던 그 해밀턴 경로 문제 중에서 이그 가중치의 합이, 경로의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중치 있는 방향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게 완전 그래프라면, 가능한 경로의 총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 n-1 곱하기 n-2.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출발 노드니까 n-1개를 갈수 있죠. 완전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개더 가고 나면 이제 n-2개가
한개더 빠졌으니까 n-2개를 갈수 있죠.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n-1 팩토리얼, 즉이 시간 복잡도가 팩토리얼 시간 복잡도가 나옵니다. 이 팩토리얼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가장 나쁜 시간 복잡도죠, 그죠? 익스포넨셜 한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 n승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직도 아무도 못 풀었어요. 아무도 이걸 단시간 안에 풀수 있다고 증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시간에 풀수 없다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무도 증명 못 했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풀수 없다고 증명은 안 됐지만, 아무도 단시간에 풀지 못한 그런 이제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NP 하드, NP 완전한 문제라고 해서, NP 난해한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양자 알고리즘으로 풀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안 풀렸습니다. 자, 그런 이론적인 거는 일단 제쳐두고, 자, 요 그래프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노드가 4개인 건데, 이제 방향 그래프니까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죠, 그죠? 요렇게 이제 조금 복잡해진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출발 노드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V1이라고 둡시다. 근데 이제 한번 그거 투어가 3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V1, 2, 3, 4, 1. 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다가 여기로 가는 거는 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6이니까 이게 22가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V1에서 V3로 갔다가 V2로 갔다가 그 다음에 V4로 갔다가 V1으로 가는 거. 이것도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죠, 그죠? 근데 이 가중치 합은 9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이게 2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놈, V1에서 V3로 갔다가, V4로 갔다, 아이고, V4로 갔다가, V2로 갔다가, V1으로 가는, 요것도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의 합은 9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21이 되는데, 요세개 중에서, Optimal Tour는 21이죠. 그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에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최적화를 하려면은 모든 경로를, 해밀토니안 경로 모든 걸다 풀어보려면은, n팩토리얼의 차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TSP 문제, 즉, 외판 문제 가지고는 이제 수없이 많은 논문과 아직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고,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동적계획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백트래킹의 이제 진보된 버전인, 분기 한정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동적계획법도 어렵고, 분기 한정법도 어려운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 강의를,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죠? 마치고, 그 뒤에 이제 계산 복잡도 문제는 문제 자체는 더 쉽지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 문제, 그 차대 키 찾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번째 키 찾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